안녕하세요. 창신동 라디오룸을 운영하고 있는 조은성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그 라디오 교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으니 횟수로 7년 차가 됐네요. 처음 온 거는 제가 2003년도에 그 해송지역아동센터라는 동네에 이 창신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길잡이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또 다른 뭐 대안학교 교사나 뭐 영상 제작이나 이런 일들 하다가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인연을 맺은 지 꽤 오래됐네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저희 지역의 특징이 이제 마을 미디어니까 고스란히 담기는데요. 저희 지역 자체가 이제 도시재생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제인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봉제 공장이. 그래서 소규모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봉제인 분들이 또 중요한 청취자가 되기도 하고 참여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봉제인 방송을 저희들이 개국할 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참여자분들이 원하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또 지역에 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을 다루는 방송을 좀 특집으로 제작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해와경찰서에서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제 폭력에 관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휴가철 같은 때 이제 그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 그다음에 뭐 지능범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특집 방송 같은 거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봉제인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이제 많이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건 방송에 내가 주인공으로 참여해서 내가 어떤 자기 발언을 해본다는 그 경험 자체가 이제 마을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서 공장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즌 3에서는 이제 한 분씩 이제 모셔서 이제 봉제인 파파야가 진행을 하면서 한 분과 같이 공동 진행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1일 DJ 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봉제인 음악회를 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공원에서 그 저희 낙산공원 있잖아요. 굉장히 풍광 좋은데 낙산공원에서 이제 무대의 주인공을 다 이제 봉제인 분들이 돼서 이제 끼를 이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주민 음반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음반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이제 봉제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또 그 음악을 녹음해서 그 음악을 또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해요. 주민들의 음악을. 하나는 일단은 동네 사람들이 그 저희들은 이제 섬인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생계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의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을까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많은 시간을 내서 이제 취미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시적이더라도 멍석을 깔고 거기서 자신이 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개 방송 같은 걸 저희들이 좀 주력해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 동네에 저희들 봉제마을 살길 찾기라는 이제 간담회도 진행했거든요. 그 간담회 내용을 또 외부에 막 저명한 사람을 모셔오기보다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봉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우리 동네에 이제 봉제업의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간담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공적으로 발언하는 힘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끼를 발산하는 거, 그다음에 공적인 발언의 장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을 저희들의 그리고 또 사람들의 활동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 이런 걸 저희들의 이제 활동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신동에는 봉제인만 계신 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이 대학로이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이제 그 젊은 층도 좀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워낙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이 좀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땀 흘려서 활동을 하는 자기 삶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지금 해제돼서 도시재생을 한 지역이 돼요. 저희들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해지되는 그 과정에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꽤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아직 아물지 않은 동네라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바로 결실이 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 결실이 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아직은 치유가 필요한 그런 동네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재능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을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있겠지만 직접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말로만 하지 않고 바로 몸을 움직여요. 그런 어떤 정직함이 있는 그런 동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월 15일 바로 얼마 전에 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했는데 세 번째 공간이에요. 근데 이번 공간은 저희들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이었잖아요. 창신숭인동이. 근데 이제 그 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그 만들어준 공간이에요. 주민들이 이곳을 활용해서 동네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간인데 저희들이 공간기획단을 거의 2년 넘게 공간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이곳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라디오 더미 2층에 입주하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열린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획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2층에 이제 창신동 라디오 덤이 들어왔고요. 원래 1층과 3층에 입주하기로 했던 단체가 이제 이 운영이 쉽진 않아서 그래서 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기획하고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삶의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와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막 시너지를 보면서 그걸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장? 열린 그릇처럼 그렇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덤이란 중매자이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여기서 만났어요. 예,
그 일기 라디오기 출연하신 분이 이제 남편 소개팅해 줘서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만나고 한마디로 저는 세상과 만나는 창구로서 지금 덤이 저에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의미로 이 공간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후회가 1%라면 99%는 만족. 오늘 싸웠죠. 그리고 제가 장문에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부부 싸움은 오히려 강력한 접착제가 되기도 합니다.